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1년을 결정지을 운명의 게임 반배정 조커 뽑기. 게임 시작에 앞서서 뭐든지 바꿀 수 있는 조커 카드야. 판을 바꿔서 원하는 반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. 오케이, 무조건 뽑고 말겠어. 하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유리는 4반, 철수는 7반, 훈이는 6반, 맹구도 6반, 하, 짱구는 2반이 나왔습니다. 저도 나왔어요. 전 4반이에요. 다행이다. 내 이름도 나왔어. 나는 2반이야. 저랑 같은 반이네요. 잘 부탁한다, 짱구야. 빨리 내 것도 뽑아줘. 동작 그만, 밑장 빼기냐? 아, 신영환 싫으면 재미없어요. 내가 뭘 그랬다 그래? 조커다! 이거 끝까지 지키면 제가 쓸 수 있는 거죠. 하필이면 저걸. 괜찮아. 조커가 없어도 내 실력으로 뽑으면 돼. 지금 남은 반은 2반과 5반. 2반에는 짱구가 있지만 5반에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심지어 5반 담임 선생님은 빅빵의 선생님이라고. 학교 끝날 때마다 샘과 사랑의 뽀뽀를 해야만 집에 보내주는 걸로 악명 높지. 그것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. 아, 게임하는 사람 어디 갔나? 지금 뽑을 거야. 제발. 왜 웃어? 설마 2반, 5반, 짱구, 빙빵이. 2반. 됐어. 짱구가 있는 2반이야. 밥도 혼자 안 먹어도 돼. 무엇보다 난 이제 사랑의 뽀뽀로부터 벗어난 거야. 정말 축하해. 뭐든지 바꿀 수 있는 조커다. 저희 2반 담임 선생님 빙빵이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.